시그니처 올레드는 조작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위에 있는 버튼 한 번으로 해서 단순히 TV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인테리어적인 요소로 쓸 수 있는 이제 하단부에 보시면은 그 검은색 부분이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 화면 자체는 65 사이즈입니다. 내가 인테리어적인 느낌으로 약간 좀 이렇게 분위기를 내고 싶다 하시면은 위쪽에 지금 사진 선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전송한 이제 사진들만 보이게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그 TV 선반 위에다가 앨범을 많이 놓잖아요. 대신에 내가 사진 전송만 해놓으면은 이 TV를 이용해서 이제 앨범 슬라이드 쇼를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음악이라든지 뭐 시계, 무드 등 다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오늘 분위기를 내고 싶다. 아니면 약간 좀 마음에 좀 심신 정화를 좀 하고 싶다 그러시면 ASMR 기능으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에서 세계 최초로 5G 브레인리스 로봇 기술이라는 걸 선보였는데 그게 뭐냐면 로봇의 메인 컴퓨터 두뇌를 원격지에 두고 5G로 연결해서 통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로봇이 네이버의 그 데이터 센터 같은 큰 컴퓨터 클러스터를 머리로 쓸 수 있어서 굉장히 똑똑한 로봇이 될 거고 그리고 작은 로봇들도 그렇게 좋은 두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로봇 산업에 이제 파급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사람이 사는 생활 공간에서 안전하게 인터랙션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됐습니다. 굉장히 팔이 가볍습니다. 일단 가벼워야지 사람이랑 부딪히는데도 안전하잖아요. 굉장히 가볍죠. 예. 그다음에 아름답고 예. 그리고 그 사냥 로봇처럼 정밀한 위치 제어도 가능하고 힘 제어라는 게 됩니다. 힘 제어가 왜 중요하냐면 사냥 로봇은 이렇게 고정했을 때 힘을 못 느껴요. 근데 힘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힘 미는 대로 지금 제어를 하고 있는 거고 떼면 그 힘을 유지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하고 인터랙션하는 그 재미있는 힘 제어의 예가 악수인데요. 로봇하고 악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로봇하고 악수하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는데 그건 로봇 손이 이렇게 움직이고 사람이 잡고 따라가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아랫사람 모드라 그래서 그러니까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흔들어준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렇다고 힘을 아예 빨리 빼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그래서 사람하고 힘을 계속 리액션으로 주고받는 앞으로는 여기다가 인공지능 기술을 붙여서 사람하고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뭐 사람이 하고 하기 싫은 일을 대신하거나 아니면 사람하고 같이 운동을 하고 놀아줄 수 있는 뭐 그런 로봇 쪽으로도 계속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